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기토일간 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 동그라미 그린 글자가 바로 기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역시 기토일간이 병화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6월 5일까지 지속적인 영향력 안에 있을 텐데 이제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를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토에게는 보이지 않는 윗사람, 부모님을 포함한 윗사람이니까 상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이 많은 연장자에 이끌어주는 도움, 또 어떤 지지, 지원, 도움 등이 아주 듬뿍 들어오게 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30일 개미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고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의 에너지도 형성이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은 많지만 조급해지기가 쉬운 날이 되고요. 조급해지기 쉽다는 얘기는 또 기토에게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 다음 화요일 5월 30일 갑신일이죠.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기토가 아주 보람된 결과물을 완성하시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날 굉장히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이렇게 아마도 거쳐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또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6월 1일 수요일은 을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은 크게 떨어지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주변에서 기토일간분들을 크게 부정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토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 또는 구설도 염려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 6월 2일 병술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겁재가 들어왔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토의 입고도 이루어지고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인성고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고 여려지고 또 상대방에게 그만큼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해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시도하려고 했던 일이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완성이 안 되는 즉 미완성 또는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이겠다. 라고 하는 마무리가 다소 아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토요일 무자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그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사람의 인맥이 생깁니다. 이별과 또 만남이 교체를 하게 되겠네요. 만남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축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오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축일이라는 환경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다운이 돼 있어요. 에너지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기토일간 분들이 먼저 안부를 여쭙게 되고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먼저 메시지를 주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를 살펴봤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혹은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반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바로 경금일간 글자이고요. 이번 주간에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바로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에 해당하는 병화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결과를 이루게 되고 결실이 두드러지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과 또 수가 본인의 사주에서 세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주로 좀 초조해지고 성급해질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목화가 내 사주에서 조금 더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은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좀 기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 쪽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5월 30일 월요일 개미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조심성이 특히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렇다면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태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잘해보려고 하는 경금일간 분들의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과 마음이 어긋날 수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월 31일이죠.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장거리 이동운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장거리 이동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해본 적 없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급하게 배워서 해야만 하는 업무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이 넘어올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완벽하게 해낼 것이고요. 수요일 6월 1일은 을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은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도 고집을 부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6월 2일에 편관이 이제 병술일이라서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라서 세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또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또는 상황과 다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날 아주 든든하게 본인의 일을 수월하게 아주 쉽게 풀리게 도와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게 되실 상황이 이날 이제 벌어지고요. 6월 3일 금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예전 일을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정작 경금분들은 결정권이 없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리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결정권,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으로부터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결정권이 없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무자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게을러지고 일의 진행, 진척, 이런 것들이 아주 더디고 이루어지기가 힘든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6월 5일 기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이 들어왔고요. 인묘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상시보다 경금분들이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이 축일의 특성상 약속의 취소가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반갑게 받겠습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 글자가 바로 신금이고요. 이번 주간의 6월 5일까지 신금일간 분들은 병화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구설과 시비도 함께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신금분들의 이 상황을 시기 질투하시게 되는,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피해가기가 어렵고 신금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개미일부터 살펴보자면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의 재능 그리고 실력으로 인해서 튀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요일 5월 31일은 갑신일이라서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본인에게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6월 1일은 을료일이기 때문에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바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가족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신변에 관련된 커리어적인 아주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6월 2일 병술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고지와 인성에 대한 고지의 환경이 둘 다 조성이 됩니다. 다수에게 신금일간 분들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날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날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신금일간 분들의 어떤 발언이 현재 있는 이 조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운동의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은 6월 3일 정해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계획에 없었던 소비, 지출이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택시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금으로 원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인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급한대로 개인적인 그 현금을 써서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워낙 급해서. 그 다음 토요일 6월 4일은 무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 토요일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사나 이동 또는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전혀 다른 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6월 5일은 기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그게 이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다른 날보다 아무래도 기축일이다 보니 신중해지고 또 그동안 해왔었던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시도하시게 되는 첫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부터 새로운 출발상선에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이번 주간에 중요한 결정 또 어떤 유학을 다시 가셔야 된다거나 또는 해외로 다시 나가시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중단하셨던 업무 또 오랫동안 저희가 2년 넘게 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묶여 있었고 활동성이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시는 흐름이 신금일관분들이 크게 이동운을 타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이기도 하고요.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이 글자가 임수일간이고요. 이번 주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임수가 병화라고 하는 편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가능성이 좀 많이 큽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5월 30일 개미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이제 갖추어졌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또 임수일간 분들이 쉽게 친해지기가 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에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활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본인의 하시는 일 자체가 대면적인 일이 많을 경우에 영업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홍보의 일이라든가 이런 쪽 일이라면은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 갑신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임수분들께는 아주 기분 좋은 기쁜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쉬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일자리나 소속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화요일에 좋은 제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 6월 1일은 을요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뜻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새 식구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니까 이성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병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일진의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바로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각각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재고지도 되고 관고지도 됩니다. 자, 이 목요일은 허둥지둥 되다가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임수일간 분들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나가면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헤매거나 혹은 방금 말씀드린 분실의 우려가 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 금요일 6월 3일은 정해일이 들어왔어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괴에게 없었던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동전을 줍는 일부터 해서요. 아주 사소한 횡재, 복권 수입이라던가 괴에게 없던 수입입니다. 계획이 없던 수입. 캐시백이 입금될 때도 있죠, 가끔. 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그럼 이벤트 물건이 이제 도착할 것이다 라는 문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세금 관련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6월 4일 무자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해자축으로 흘러가니까 이 자일의 이제 수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죠. 그런데 임수의 바람과 달리, 임수일관들의 바람과 달리 희망이나 소망과는 다르게 욕심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 무토와 또 자수의 흐름 자체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의견 다툼, 양보가 양쪽 다 없어서 의견이 크게 부딪히는 형태로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툼 수가 있다. 그 다음 일요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각각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한 축토, 그죠?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적극적으로 임수일관 분들께서 나서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그냥 관찰만 합니다. 관조, 관망만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서지 않고. 좀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소속사나 회사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나 또 정치적인 라인에서 다투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라인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중립을 지키게 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혹은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아주 감사하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개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소일간입니다. 자, 표시한 글자이고요. 이번 주간 6월 5일까지 개수가 병화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 교체가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5월 30일 월요일 개미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요. 월요일에는. 그래서 개수일관분들 혼자서 처리해야 되고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고독한 날이다. 그리고 도움이 없습니다. 화요일 5월 31일 갑신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생계 생업과 관련된 일들이 내 기대치의 절반까지도 올라오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대답을 바라고 있었던 일들, 어떤 송사 관련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험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월요일 화요일에 마감이다. 그러면 개수일관분들은 그 부분 자체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이게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화요일까지 오기로 했던 대답이었는데 또는 화요일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이라고도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세금 신고 같은 것도 있겠네요. 5월 말일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이렇게 맞춰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무리를 화요일까지 지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조언 또는 비즈니스적인 일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답변이 없어서 대답이 너무 느리다, 늦어진다. 또 생계와 관련된 일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거죠. 서비스와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요일 6월 1일 을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크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떨어지고 목요일 6월 2일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 들어왔어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재고지 환경도 될 것이고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개수일관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참을성 있게 진득하게 기다리실 줄 아시고 인내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실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 6월 3일 정해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개수일간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상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외부의 간섭을 훨씬 덜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일하시기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조언을 덜 듣게 되는 상황이니까 또 일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토요일 6월 4일도 보겠습니다. 무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명예와 또 자신감이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설수에 많이 시달려왔거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토요일에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 기축일이 들어왔죠. 편관이 정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개수일관 분들께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거나 전달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억울해서 어떤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변 또 어떤 변명, 합리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덮어쓰게 되는 상황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외국에서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제 방송 중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개수분들은 최근에 또 잘 맞다고 피드백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어찌되었던 큰 이동들을 겪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계셨던 생업을 접는다거나 또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방송 항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간 운세 할 때 약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전에도 제가 띄엄띄엄 녹화를 한두 개 정도 하긴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갑목부터 무토까지도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은 마이크 이제 세팅하고 나서 그 좀 정밀도를 높여보려고 여기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설치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계정 이름이 한글로 돼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아 이거 영문으로 한번 바꿔볼까 해서 계정 이름을 영문으로 바꿔보니까 바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인식이 안 돼요. 장비 인식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BW100이라고 하는 건데 오래된 거 벌써 제 노트북 사용한 지가 그때 몇 번 일이 있었죠? 제 방송 꾸준히 보셨던 장기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트북을 몇 번 바꿨잖아요. 벌써 이 노트북 바꾼 지도 2년 뒤에 넘어갔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래서 접전선이 또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녹여주는 약품이 있어요. 이 약품을 또 여러 번 뿌리고 아주 그냥 생쇼를 했습니다. 예, 참 그래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되면 안 되고 또 알아보고 공부해 가면서 예, 차근차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분들께 편집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컨텐츠 아주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 혼자서 해요. 내용도 고민을 하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본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걸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상담이 아무래도 본업이 되다 보니까
이 운세 영상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영상 언제 올라오는지 또 올라올 때마다 피드백 자세하게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많이 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계속 저도 영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달에는 거의 한 주씩, 2주씩 이렇게 다 딜레이가 됐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가족들의 건강, 본인들의 건강.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쨌든 녹음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소리가 큼직큼직하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